노래 좀더 들려줘야 되나? 뭐래? 호철이 여기 남아 도네 지금? 남는 걸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분쇄기 넣어주고 나오는 모래를 얘는 다른 방향으로 같이 넣어줄게요. 오호, 이러면은 훨씬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오케이, 두 배로 들어간다. 모래가 그러면 거의 안 부족할 것 같은데? 오케이, 막힌다, 막힌다. 좋아, 좋아. 이렇게 돼야지. 생산 잘 되고 있다. 메타도 그럼 잘 들어가고 있고, 지금. 여기를 좀 바꿔주자, 그러면. 여기를. 여기다 죽으려고 하네, 얘네들 왜. 한번 딱 치료 한번 해주고. 여기를 빼서. 이렇게 해주자.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이런 느낌으로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두 줄로 들어가게, 여기도 두 줄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모래 잘 나오고 또잘 막는 것 같고 계속 보면은. 오케이. 어? 토륨이 안 가나? 아, 막힌 거구나. 여기서 이제 포화 필터 사용해서 왼쪽으로 붙여주자. 이쪽으로 같이 나가도 되긴 하는데? 어, 그럼 이쪽으로 붙여줘도 되고. 이렇게 포화 필터 같이 넣어주고 중간중간 좀 살짝 공간이 있으니까 이때 다 들어가면 되고. 오케이. 메타가 생각보다 좀 빨리 모이는 자원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그래도 모인다는 게 일단 고무적이긴 한데, 너무 조금 모이면 그것도 좀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좀더 같이 해줘야겠다. 다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런 데다가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오케이.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하고, 좀 이렇게 나오려나? 이쪽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하자, 일로 들어가게. 들어가고 나오고,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고, 일단 랩을 한번 보자. 뭐, 잘 막을, 그러나? 막는 거 한번 볼게요. 어, 뭐, 파괴된다. 뭐, 파괴됐다, 볼게. 일단은 잘 막긴 했고, 여기다가 이제, 저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니까, 나오는 걸네 개로 만들자. 언로더. 이거 여기 쓸수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나오나? 아, 그건 안 되네. 에이, 이건 안 되네. 너무 망상이었다.
이거 이렇게 그러면 계속 연결해주고 다시. 창고, 아 맞다, 창고 같은 게 있을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 똑같은 거고.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지어볼까? 컨테이너가 뭐 하는 거였지? 저장, 아, 저장한다. 맞다. 이걸로 하면 되겠다. 오케이. 컨테이너. 연결. 하고. 저장이 되지. 저장이 되면은. 이제. 언로더. 언로더를 사용해서 네 가지 종류를 써야겠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언로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한 다음에, 실리콘이 여기 없네, 생각해보니까. 실리콘. 실리콘은, 여기서 빼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거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실리콘으로 해야겠다. 실리콘으로 실리콘 나오죠? 그러면은 오케이, 실리콘 나오고 하나 둘 셋 세 개 일단 이게 나오고 필요한 게 납도 필요하지. 납 넣고 티타늄 이렇게 하고 실리콘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사실 딴 게 너무 많이 들어갔고 필요한 것들만 딱 들어가게. 오케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이쪽에다가 연결. 오케이, 세금 나온다. 아, 세금 진짜 좀 만들기 힘들긴 한데 좀 나오긴 나오네요, 드디어. 그 이것까지 만들었으면은 반대편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도 될까? 괜찮을 것 같은데. F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고 방향을 못 봤구나? 방향을 못 봤구나 이거. 뒤집기 Z. 아 이렇게다. X. 아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하고 이렇게 또 만들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해서 연결시키자. 어우 안 보여.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실리콘은 이렇게만 나오네. 연결해주고 나비 조금 덜 들어가지네. 나비 별로 없네. 나비 어디서 오지? 납 생산은 어디서 하니 친구들아? 아, 여기서 하는구나. 여기서 하고 아예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맞다, 납은 여기서 나오지. 아니면은 뭐 광재가 널널하니까 다리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걸 눌러주자. 광재 불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거를 다시 이쪽에다 붙여줍시다. 이렇게 붙여줍시다. 왜 불러. 됐어. 오케이 됐어. 이거 다시 불러네. 불러하는 거 치료하려면은 파도 붙이고 이게 10%.
이 불을 잠재워줘라. 오케이, 불 꺼. 오케이, 내가 껐다. 오케이,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은 같이 연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태극기를 나오게 연결해 주고, 납이 살짝 부족하네 지금. 납을 좀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납도 이쪽에서 좀 빼줘야 되나? 여기를 그냥 나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리자, 여기를. 아, 여기 몇개안 되네? 여기서 난 만들고, 이렇게 연결해야죠, 일단. 같이 연결해줘. 전력이 마이너스네, 지금. 아,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또 왔다 갔다 하는구나. 뭐 치료 같은 거 하고 있나 보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쫙 빼. 교차해주고. 어떡하냐, 이거를 넣어줍시다. 잠깐만, 여기 넣어줍시다. 넣어주면은 다시 다른 것들도 쓰게 되겠죠? 나중에 이게 잘 되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나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쪽에서 그냥 한 줄을 빼자. 같이 들어가게. 여기서도 뭐 필터를 사용해서 납만 나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두 갈래 껴도 넣어주자. 답은 답이 제일 부족하니까. 철금도 나오고 이제 이거 다 나오네요. 여기 좀 이제 슬슬 파괴가 되기 시작했다, 아까 생초니까. 여기를 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탄 들어가겠고, 여기 좀 터졌네 여기가. 방어 기지를 좀 구축해야겠다. 도움막을 하나 설치도 해주자. 뭐 설치하고, 이쪽에 또뭐 터졌던 것 같은데. 일단은 도움막 만들고.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스케터 됐고. 스케터 만들어주고, 됐어. 이렇게 하고, 이쪽이 좀 뚫린 것 같은 느낌이. 아예 방어로 만들어주자. 플라스터 아니면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좀 섞어주자. 됐고, 이 정도면은 좀 장거리 공격을 할수 있는 게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퓨즈는 뭐야? 관통 레이저가 있다. 탄약이 필요하네. 뭐야 이거? 얘네들도 실드가 있구나. 저기 살짝 뚫리네. 나 죽었다. 어우, 겨우 막았네, 그럼 여기를. 오케이. 일단, 이거는, 이렇다는 걸 알았고,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알았고, 추가로 방어 기지를 좀 만들어주자. 이렇게 연결됐고. 일단은 로봇을 좀 만들어야겠다. 저런 거 수리할 수 있게. 유니티즈 말고 항공공장? 항공공장
아니다, 이거 연구할 수 있는 건지 봐야겠다. 연구 한번 눌러볼게요. 연구. 돈이 좀 이제 있으니까. 로봇 같은 거에도 할수 있는 거 없나? 항공공사. 자동으로 구리와 나불캔. 자동으로 부서진 구조물을 재건설하거나 다른 유닛들의 건설을 보조합니다. 우리 폴리, 이게 필요해, 나는. 폴리를 만들자. 폴리, 항공공장. 일단, 본진 쪽으로 가서 만들어야겠다, 만들려면. 본진 쪽에 자원이 제일 많으니까. 이동하는 키가 뭐였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맞다. 스크롤이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일단 하나 지어봐. 하나 짓고. 응? 폴리. 이거 두 개밖에 안 되네, 지금? 폴리가 왜안 만들어지지? 이 레벨에서 못 쓰는 건가? 어허. 실리콘, 에이. 뭐지, 이번에? 아, 이번에 딴게또 없네. 아,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네. 이번엔 납이 필요하다고. 빼고 넣자. 이게 한곳 정도 빠질 공간이 필요한가 보네. 그러니까 하나는 딱 들어가게 하고 하나는 빠질 공간을 마련해 줘야겠다. 어? 아, 이거다. 언로더로 하나 정도 빠질 공간을 마련해줘야겠다. 이렇게. 아무거나 다 빠질 공간? 이렇게 다 빠질 공간을 마련해줘야겠다. 다안 쓰는 것들도 빠질 공간을 마련해주고. 흑연 같은 거안 써지니까 어차피 거대에 묻힐 수도 있겠다. 이거 없애. 없애고 딱 붙여. 그러면 좀 순환이 되면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됐다. 됐어, 됐어. 생각대로 됐어. 됐고, 지금 중요한 건 실리콘이 필요하다는 거. 실리콘을 빼자. 이렇게 쫙 빼. 쫙 빼서. 넣자. 실리콘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은 플레어는. 플레어라도 만들면서 좀 방어에 좀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플레어 만들어주고 다른 로봇 태양은 못 만드니까 재구성기는 뭐야? 두 번째 티어로 강화합니다. 어? 그래? 어떻게 하는지 볼까? 뭐 여기 밑에 지으면 되나? 여기 애들이 들어오나 그러면은 자동으로? 아, 뭐 필요한 게 많네. 실리콘이랑 흑연이 필요하네. 어디 보자. 그러면은 필터에 나가야 흑연 만들어 놓고 흑연만 나오게 하고 이쪽으로는 들어가. 실리콘은 아래에서 빼. 들어가고 석연 들어가고 뭔진 모르겠는데 뭐 일단 넣어볼게요.
반점 필터. 희견이면 들어가. 오, 들어가지네? 오케이. 여기도 반점 필터? 어떻게 하지 여기서?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게 만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네. 재구성기 드론 유닛들을 두 번째 티어로 강화합니다. 유닛들을 데려와야 되는 건가, 그러면? 애들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아, 유닛도 조종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씩 컨트롤 키로. 이게 내가 다른 애 조종하는 건가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에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내 원래 캐릭 어디 갔어? 건설 불가됐었나? 아, 전력이 없어서 못 내리는 건가 지금? 어,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냐 진짜? 어, 괜히 이러다가 이거 캐릭 바꿔다가 게임 망하겠네. 여기 다 있나? 어, 내가 어디 있어? V 키를 눌러 코어에서 부활. 어우씨, 뭐야, 나 놀래라. 아, 이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큰일났다. 아, 저것 때문에. 아, 이게 뭔 일이야. 만져 또. 아, 이거 대박 망했네. 일단은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됐다. 아, 뭔 일이야 이게. 어, 공중윤이, 아유, 왜, 그, 건설, 도와주는 애들 안 만들어져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부서진 거 다시 건설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전기가 왜 연결 안 돼 있지? 이제 됐다. 아이고, 참말로. 전기 이렇게 쉽게 무너지네. 두 갈래로 연결해야겠다. 중성은 대충 잘 막고. 이렇게 좀 붙여줘야겠다, 좀 더. 벽을 하나 더 만들어줄 거야, 이게. 벽도 벽이고 치료를 좀 더 잘 되게 해야겠다. 이런데 또 뭐 치료 그럼 되게 해야겠다. 그리고 공중이 좀 많이 오니까 공중을 좀 땡길 수 있게. 근데 공중이 조금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뭐. 그래도 방어하는데 조금은 많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고 있고,
기상공장 좀 만들어 볼까? 공중을 또 수리지점? 수리지점 만들어줄까? 수리지점 만들어주자. 수리지점 뭐 이 정도? 수리를 해주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리를 해주네. 여기도 있구나 애들이. 이렇게 수리하게 하고 탄이 또 들어올 수 있게 연결해주고. 이런 데가 살짝 좀 무방비하긴 하네. 여기도 살짝은 좀 연결해줘야 하나? 이런 정도 연결하고 갑자기 여기가 좀 뚫리더라도 바로 터지니까 지금 안 그럴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전력이 이제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쪽에 전력을 조금 뭐라 하지? 전력을 좀 가지고 있을 만한 게 있어야겠다. 대형 배터리 팩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여기서 좀 가지고 있게 이제 전력을. 전력을 바로 이제 이어서 조금이라도 더 싸울 수 있게 해야겠다. 그렇게 한 대 치고 전력이 지금 부족하니까 전력을 좀 충원해야 되는데 전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인데 지금 전력이 여기서는 좀 부족하고 있고 지금 석탄이 좀 부족한가? 최대한으로 돌리고 있는 건데 지금 어디 보자. 여기는 아니고 석탄이 없네. 어쩔 수 없네. 토륨? 토륨 원자로? 써야 되나 결국에? 토륨이랑 냉각수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저 위에 가서 해야겠다. 하려면은 토륨 원자로? 오케이 하자. 토륨 원자로가 이 정도에서 사면 되겠다. 냉각수가 필요한데 냉각 제조기 티타늄이 필요하네. 이렇게 보니까 티타늄 근처에 있나? 아 여기 있다. 티타늄 여기 있고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둘 다 끌고 와. 연결되면 바로 빼자. 티타늄 잘 나오고 그러면은 이 티타늄을 넣어야지. 이렇게 넣어주고 얘네가 이제 물이 필요하구나. 물 넣어주고 대체 탱크에다가 오게 해주자. 전력이 부족하다고? 연결해줘. 오케이 냉각수 들어가고 이러면은 잘 막는 모습이네요. 일단은 오케이 잘 막았고 냉각수가 차고 있고 토르 원자로에다가 좀 뺄 수 있게 해줄까? 뭐 이렇게 해서 살짝만 빠지게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게. 전력은 연결돼 있고 어차피 토륨 원자로라. 이건 전력을 얼마나 만들지는 모르겠네요. 옛날에 만들어 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발열 조심해야 되고 냉각수 있으니까 괜찮긴 할 텐데. 여기도 들어가고 전력이 어느 정도 되냐. 전력이 한 1000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900까지 냉각수도 근데 많이 부족하네. 냉각수가 많이 부족한가? 아니, 부족한 건지 부족한 건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러면은 냉각수 좀 더 충원해줘야 하나?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네. 얘네들로 전력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일단은 FG로 얘네들을 복사를 해서 뭐 이런 느낌이겠죠? 아닌가? FG로 뭐 이렇게 복사를 해서 X 뒤집기 해서 여기다 설치 이런 느낌으로. 이두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어우, 설치 속도 좀 빨리 해줘.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것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뭔가 이게 FQ로 막 복사하는 걸 하다 보니까 뭔가 답답해졌어요, 갑자기 게임이. 들어가면은. 아, 여기 전력이 좀 공급이 안 되는구나. 이거 공급됐다. 여기에 나온 애들은 반대편으로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전력이 4,000? 오케이, 4,000 정도 늘어났다. 됐어, 됐어. 그리고 냉각수. 냉각수를 그냥 아예 이렇게 많이 만들어버리죠. 이걸 복사해도 되겠다. 이렇게 복사하고, 복사하고. 문쫙 당기죠.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면 이제 물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겠다. 탱크 만들고, 이렇게. 전기가 없구나. 물량 넣어주고. 냉각수 들어가고, 들어가는 냉각수를 연결해 줄게요, 이쪽에다가. 연결해 주고, 여기서 다른 토르 원자로를 쓰는 거예요. 토르 원자로를 여기 세 개로 늘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같이 나오게. 전기도 같이 되게 하고. 그럼 900, 900, 900이니까 한2700 되겠네요. 배터리 같은 것도 하나 좀 만들어줘야겠다. 오케이, 이것만 하면은 됐다는 것 같다. 오케이, 됐고 잘 맞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좀 강력한 애들이 더 나올 거니까 그 대비해서 좀 방어 기지를 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유닛들로 좀 만들어 줄게요. 16마리 만들어서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공중공장 이걸로 더 만들 수 있나? 더 만들 수 있나? 플레어 여기서 꽉 찼네. 이제는 이거밖에 없네. 나비랑 이렇게 해서 자원 만들겠네요. 이제 그러면은 자원 만들게 냅두고 다른 자원도 넣어보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다른 자원도 좀 넣고 생산되고 있고 모노가 다른 지상공장도 뭐 있지? 여기 넣어보자. 지상공장 어디 보자. 아이고, 뭐야? 다른 곳에서 나한테 공격 오는 건가 지금? 오우씨. 이거 말고 어디야? 연구. 지상공장. 대거 노바. 노바가 적에게 피해를 주고 아군 구조물을 수리하는 레이저 볼트? 비행도 할수 있다고? 크롤러 저기 달려들어. 노바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러면은 노바. 노바는 실리콘, 납, 티타늄. 납, 티타늄은 이렇게 빠져. 빠지고 실리콘은 일로 들어와. 오케이, 그럼 들어가신다. 아이고, 이게 안 들어가지고 있었구나. 다시 들어가게. 잘 들어가고 있다, 이제. 잘 들어가고 있고. 납이 없는 거네, 이제 또. 막아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산되라, 빨리. 일단, 노바가 일단 있는 게 좋고. 다음에는 뭐야? 대거? 대거는 실리콘이랑 나비네. 나비도 필요하겠네. 그러면 납, 안전필터 또 납.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실리콘이구나. 실리콘 뭐 이런 식으로. 어? 지상 애들인데 얘는 안 움직이네? 저쪽에 좀 지휘소를 만들어야겠다. 어? 여기 이렇게, 여기 막혀 있었네, 이렇게. 막힌 게 아니라 뭐냐, 공격당했었네. 아, 이쪽에서 안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에이. 이쪽 공격도 안 하고 있다. 전력이 없다고. 여기 또 깨져서 넣은지 또. 빨리 안 열어줘. 열렸다. 와, 늦게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잘 막았고. 대형 플라스크? 이걸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겠다. 전력이 계속 좀 부족해지네, 계속. 배터리가 잠깐 동안이라도 버텼나 보다. 보호막 체력? 아. 이물 같은 거도 넣으면 괜찮던데? 이렇게 해야겠다. 액체 물 넣고 공격도 괜찮은데 좀 방어 위주로 해야겠다. 나는 엔더 같은 거좀 넣어줘야겠다. 전기가 여기가 연결이 안돼 있어서 그렇구나. 여기가 이렇게 계속 파괴가 되네. 이런 걸 늘려주자. 오, 얘네도 왔다. 아, 지들 알아서 왔네, 결국엔. 왔고, 배터리를 좀 더. 배터리를 만들어야겠다.
다음에 음악 프로젝터도 하나 만들었어야지. 허허, 이 정도 하고. 보호막을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보호막이 빨리빨리 안 되네? 왜지? 왜 보호막이 안 생기지, 이거? 액체 같은 거라도 넣어줘야 되나? 이거 하나 빼고 액체를 넣어보자. 다른 곳에 물 넣어주고 있나, 지금? 하나 지워보자. 다시 지워보자. 됐다. 여기 연결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연결을 따로따로 해줘야겠다. 으흠. 하자. 어허, 그리고 사이클론 고철을 사용해서 때리는 건 없나? 살보, 살보도 괜찮은데 지금 모래로 누굴 때릴 수도 없고 여기 있는 걸로 해야 되나? 살보를 할부로 좀 섞어주자. 이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2차 방어선 느낌으로 살부로 넣어주자. 얘네들이 왔으니까 얘네가 좀 건물들과 치료를 해줄 거예요 아마. 얘네들이 건물을 치료해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건물부터 쏴가지고 건물을 치료해준다 얘네가. 아파, 아파. 나 죽었다. 저쪽 또 레이저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 기타? 아, 여기 대거네. 이렇게 다시 넣게 하고. 아니, 또 싸우고 있다고? 아니, 저거 못 잡았나 보네? 아, 전력이 없구나. 밀어줄게. 싸워. 어우 씨 계속 죽네. 이걸 세금으로 바꿔야겠다. 막긴 막은 것 같은데. 우와우 어마어마하게 당했네. 이왕 이렇게 된거 여기 재정비하자. 여기 공중 필요 없을 것 같아.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공중이 필요한데 왼쪽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빨리 막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일단은 이쪽부터 막자. 일단은 이렇게. 아예 필요 없는 것들. 11주밖에 안 남았다. 이거 후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냅두자. 온다 온다 온다. 어떡하지? 벽이 완성되려나? 빠르게 일단 좀. 막아라 막아 막아. 오케이 어떻게든 막았다. 막았고. 오케이 이제 벽은 이 정도로 됐고. 살구가 빨리 와줘야 돼, 여기서. 토렴으로 좀 해야겠다. 토렴으로 빨리빨리 넣어야겠다, 이거. 이렇게 넣어서 이쪽에다 토렴 기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탈보를 넣는 거지 여기다가. 그리고 보호막 기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보호막 프로젝터 만들어주고. 온다 온다, 도령 온다. 오고 있고. 이거 이렇게 막아야겠다 여기는. 으흠. 난 오케이. 한약이, 네, 한약이 여기 이렇게 돼야지. 여기로 들어간다.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빼서 탈보를 더 추가로 넣어줄게요. 일단은 갑자기 또 돌리네. 탈부 좋다. 오케이, 좋아. 탈부 좋아. 여기 연결되고 있는 것들 좀 해줘야겠다. 연결해주고, 탄약 같은 것도 연결해주고. 치료는 되고 있고. 이거 연결 다시 해줘야겠다. 잘 막았고, 일단은. 그런데 또 한 번씩은 좀 봐줘야겠다. 전력이 좀 널널하니까. 전력을 아끼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 지워주고. 쉴드. 부모브라드 이런 거 하나 지웠어, 여기. 이거는 전력 얼마나 쓰지? 전력을 240 정도 쓰네. 240이면 아낄 필요 없다. 전력을 여기 위랑 같이 연결해줘야겠다. 두 갈래로 같이 연결되게 해야겠다. 오케이, 같이 연결됐고. 이제 여기도 2단계 후호자. 오케이, 바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치료가 너무 느린 것 같아. 치료 좀 빨리 되게 해야겠다. 어허, 전력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됐고. 레이저 됐고. 여기 보호막이 없네 지금. 이렇게 빼서 연결해버려.
그런 여러 가지 가치도 없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이렇게 3개 다 넣자. 이쪽에다가도 랜서를 넣자. 아, 랜서 말고 아크 넣자, 아크. 아크로 좀 몸빵을 하자, 이거. 토마토 렉터 여기 넣고. 수리도 넣고. 와, 물량 엄청나다, 이제. 오, 아크 좋아, 아크 좋아. 스플래시 데미지 썰어. 나이스, 스플래시 데미지 좋았다. 이거 벽. 오케이, 좋아. 이쪽이 수리만 잘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수리, 넣자. 이렇게 계속. 고장이 나지? 연결 안 됐나? 연결 안된거 아닌데 왜 고장 났지? 다시 설치? 아, 전력이 연결 안 됐었나 보다. 됐고, 혹시나 싶으니까 뒤에 살짝만 좀 랜서 구축해놔야겠다. 이렇게 해주고. 보스다. 아, 얘네. 오케이. 이 녀석이 때리는 거구나. 이렇게 때리고 있다. 아, 숫자가 좀 부족한데. 어, 야, 탈보 써야겠다, 이거 무조건. 어, 일단 스케터로 도배로 하자. 와, 큰일 났다. 와, 저거는 스케터 같은 걸로는 안 되겠다. 공중공격 하는 애 뭐 있어. 얘 안 되고. 사이클롭. 사이클롭 같은 걸로 싸워야겠다. 설금, 플라스토늄, 폭발물, 강화유리 다 없는데? 강화유리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 유리가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야 되나? 기다려봐. 딴 거 뭐 있어? 퓨즈. 공중도 가능한데. 탄약이 티타늄 토름이야? 오케이. 퓨즈를 써야겠다, 퓨즈. 퓨즈를 사용해서. 여기다 퓨즈. 아, 근데 카동을 왜 이렇게 짧아? 일단 넣어. 와, 달지도 않나, 달지도 않아. 큰일 났다. 아, 이런 거 하나 살짝 해야 되는데. 여기 퓨즈 빨리 넣어. 퓨즈 넣고, 퓨즈가 왜 이렇게 수정을 짧냐, 근데. 수엄. 파이러타이트랑 설금, 폭발물. 아, 파이러타이트가 필요한 거네, 한마디로. 사이클로. 아, 이게 낫겠다, 차라리. 사이클로를. 유리 가져야겠다, 유리. 빨리. 이거 다 필요 없어. 너네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일로 가져와. 바로 일로 와.
지금 내가 망하고 안 망하고 안 망하고니까 빨리 데리고 가야겠다. 보스가 스케터에 이제 달지도 않네. 이제 이 스테이지가 늘어날수록. 일단 가져왔다 여기까지는. 좀 더 가져올까? 도수가 여기 있네. 구축을 여기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해보자. 사이클론. 사이클론 비싸네, 엄청. 다 만들지도 못하네.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오케이, 살보가 때릴 수 있나? 아, 에이. 아, 이게 일반 유닛이랑 보스랑 너무 갭이 큰 거 아닌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 사정거리가 안 되는 건가? 얘네는 카정거리가 안 돼서 때리지도 못하네. 아, 골 때리네, 진짜. 뭘로 때려야 되지, 저거를? 테럴렉스가 답인데, 나한테는 지금 자원으로 볼 때는. 테럴렉스 도배해야 돼, 일단은. 안 되겠다. 어떻게든 좀 도배 같은 걸로 막아보자. 탄약이 있는데 공격을 안 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땡겨지나? 조금이라도 땡겨지나? 땡겨지는 건 없네. 데미지가 기스도 안 나. 이 정도면은 뭐야,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기스가 안 나? 아, 이거 이러면 만드는 의미가 없지 않나? 공중공격으로. 아, 당겨지기만 하는 거, 당겨지기만 해. 아, 저걸 무슨 수로 잡아야 되는 거야? 어? 탄약이 없네. 달지도 않던데? 아, 씨, 저거 하나 때문에. 공중, 실리콘. 놓자. 플레이어. 아니지. 이걸 다시 만들고 만드는 걸 플레어로 하자. 실리콘 맛이 내니까 플레어를 많이 뽑아서 보스한테 공격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자. 그게 낫겠다. 실리콘 진짜 자원 넉넉하니까
이거 다 빼고. 이거 다 빼고. 항공공장.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개에서 동시에 생산하자. 왜안 되지? 생산이 왜 안 되지 여기는? 전력이 안 되나? 아닌데 생산이 왜 안 될까?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네. 뭐 잘못 넣었나? 아, 참. 이유를 모르겠네. 고장이 나네. 아, 위에 막, 이렇게 막혀 있어서 그런가? 유닛이 11마리나 된다고? 애들 유닛이 안 싸우나? 유닛이 여기 있나? 어딨어? 유닛이 여기 있지. 얘네가 어디 가지? 여기로 지나가네? 또 여기 모여있네? 아, 유닛 지휘소를 써야겠다. 얘들이 여기 모여있네, 지금. 이걸 가봐야 되는데. 유닛 지휘소를 뭐 순찰비 이런 걸로 바꿔놔야겠다. 순찰하면은, 이렇게 움직인다. 아, 얘랑 싸우라니까, 얘네, 얘들아. 공격 눌러봐. 얘들아, 공중공격 못하니 너네? 어? 지상 목표물의 일반적인 탄환? 아, 아니 이거는 폴리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건데 폴리가 왜 안 만들어지냐고. 그니까 공중공격이 너무 힘들다. 이 게임에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공격 타워를 좀 더 봅시다. 주변 적에게 수도 레이저 빔을 발사합니다. 냉각 액체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쓰나미 적의 강력 액체 조기 화재를 진압한다. 큰 발사체는 소용이 없다.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적을 좀 유닛들을 두 번째 티어로 강화합니다. 강화를 어떻게 하는 건데 방법을 안 알려주니까. 일단 뭐 배우긴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당장 쓸게 없는데. 레이저 빔? 설금이 뭐 없다고? 하... 2시간 가까이 한것 같은데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허무하게 터지면 보스 하나 때문에 게임을 이제 안 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저 막을 수 있을까? 방어 엄청 잘했다 생각했거든요? 찰보? 찰보가 답이긴 한데 이 토륨으로 막으려면은 이렇게 하고 이 앞쪽에 패럴렉스를 만들자. 이게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 기지 수리를 도와주거나 설치를 도와주는 걸 유닛이 공중 유닛이 만들어졌으면 상관없는데 그거
난 배웠는데 왜안 되는지 모르겠네. 스테이지마다 안 되면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점점 찡찡이가 돼가는 거 아니야, 이 게임 하면 할수록. 타님이 없어 또. 화장거리가 될 텐데 왜안 때리지? 화장거리가 끄트머리여서 안 때리는 건가 지금? 이거를 이 보스를 뭘로 잡아야 되는 거지? 화장거리 늘려주는 것도 없구만. 아니,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화장거리가 안 닿아서 못 때리는 거면은 화장거리가 긴 공중 공격 하나가 있을 텐데. 슈즈, 스케터, 퓨즈가 기네. 사이클론이나 퓨즈. 얘는 지상 공격만 가능한 거 아닌가? 맞다. 아, 공중이 안 되지. 뭐, 사이클론이라 뭐, 수엄, 이런 애들로 싸워야 된다는 건데. 플라스터늄으로 한다고? 허허. 찰. 얘네는 운영 못하네. 그냥 비비고 있네. 비비야 되는 거네. 얘네들을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넣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알킨가? 알. 아, 그냥 어디 나오는지 알려준 거구나. 여기서. 이건 V키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전력? 전력이 없는 건가? 아, 지금 전력 다 떨어졌구나. 이번 맵은 포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 그래도 뭐 자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업그레이드 같은 걸할수 있겠는데, 아, 멘탈이 많이 터졌네요. 오늘은. 전력이 없으니까 나가지도 않네. 여기는 이 맵은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자원으로 좀 배워야겠다, 배울거나. 설금, 내 기지로 보냈었는데 설금이 어딨지? 아이고, 돌아가라. 제로기지, 들어가자. 설금은 다 썼네요, 방금 그 업그레이드 한 걸로 다쓴 건가 봐요. 설금 다 썼고. 뭐 메탈을 활용한 건 업그레이드를 좀. 간단하고 안정적인 발전기. 분기하는 발사성 물질을 이용해 느린 속도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전력 생산은 일단이고. 프로세서 같은 거는 굳이 저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광제 분해기. 광제를 낮은 확률로 미량의 희귀한 광물로 분리합니다. 아, 토륨을 생산할 수 있다고? 도금된 파이프. 메타 파이프. 고급 액체 운송 블록. 전력을 사용하여 액체를 여러 타일을 건너뛰어 연결된 메타 파이프로 순식간에 이동시킵니다. 아하. 좀 멀리까지 할수 있게 하는 거구나. 배워두고.
장갑 컨베이어. 앞으로 자원들을 운반합니다. 측면에서 자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원을 일괄적으로 운송시킵니다. 그럼 다 배워둘게요, 웬만하면은. 순간이동 시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배워둘게요. 코어 핵심. 코어가 더 증가되네, 하나가. 이거는 재구성기. 재구성기가 내가 해금이 안 돼서 재구성을 안 되는 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네, 지금은. 나비 없다고, 내가? 나비랑 토륨? 아, 토륨 없는 거 알겠는데, 나비 왜 없지? 아, 다 썼구나. 내가 방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납잘 들어올 것 같고. 아, 오늘 죄송해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 계속 엄청 막 찡찡댔던 것 같은데, 아, 게임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난이도 어려운 건 알겠는데, 보스만 난이도가 너무 극악하게 높은 것 같고, 잡기도 힘들고, 뭐 꼬이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네요. 임팩트 0078, 저기를 뭐 점령해야지 뭐 된다고? 임팩트 0078. 여기가 어딘지 그러면은? 임팩트 0078? 아까 그건가? 아, 이건가? 타르볼판 점령한 다음에 먹으라고 하네, 여기. 타르볼판 안 먹어놨고. 오케이, 그럼 다음 영상은 타르볼판 점령하고, 그 다음에 페어 이것도, 임팩트도 하고, 일단은 당분간은 연구기로 계속 깰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너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재구성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 뭐 눌러서 클릭해서 뭐알 수가 없네. 아, 제가 지금 막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왔는데, 재구성기를 쓰려면은 그이 건물 바로 옆에다가 이걸 붙여야 된다고 하네요. 그 애들이 나오는 그 방향으로. 아, 이런 걸좀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 안에서 제가 초보자 설명 같은 거 꺼놓지도 않았는데 안 나오네요. 일단은 다음 영상은 타르 벌판 점령하는 걸로 하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